박근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대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도쿄 중심가에서 우익단체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시위대에 다가가자 경찰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조심스럽게 시위대를 따라갔지만 일본 경찰은 아예 취재하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광복절 일본엔 패전 기념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험악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항의 방문을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을 우익이 위협했습니다. 취재진이 이동하자 우익단체 회원들도 무섭게 쫓아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올해는 아베 정권의 강요 3명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집단 참배했습니다. 급격히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을 보여주듯 어느 해보다 참배객의 줄이 길었습니다. 今年はどうですか?去年より多いですよ。はい。あの、今年、去年はね、昼からが多かったですけど、今年はもう午前中から多いですね。 특히 우익 단체와 참배객 중에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の方が先ですよね。竹島が独島で韓国のものだとか、植民地にされたとか、あるいは在日の方が強制連行されてきたとか、そういう嘘をですね。 일본 우익의 모습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우익 시위 현장에서 우리말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위협을 느꼈는데요. 일본 우익은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우경화의 광풍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일본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 지난해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투 테러를 한 바로 그 일본인. 우익 표심을 노린 듯 한일 국교 단절과 일본 핵무장 같은 공약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반항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한국 정부 오카시이죠? 타케시마 우바이 우소데 떠나내 일본의 악센덴을 세계중에 바라마키. 그러나 그에게 쏟아진 것은 박수가 아닌 야유 세례였습니다.
결국 그는 쫓겨나듯 황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